네, 안녕하세요. 홈마이 3D입니다. 오늘은 저희 3D 프린터 제품 중에 가장 주력 품목인 HM200S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조 까지 보세요. 자, 여기 올려놓으시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박스에는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 한 사이즈는 대략 한 45cm 정도, 여기는 한 40cm 정도 나오는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고, 무게는 성인 남성이 들기에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정도,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 이거 따보세요.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오픈 열었으면 카메라, 보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잘 나오나 이거? 네, 지금 카메라를 딱 잘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스펀지로, 자, 어디에 뭐 부딪혀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의 스펀지가 잘 되어 있고, 스펀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스펀지를 열었을 때 프린터 그 하단 부분이 여기 2층에 위치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간단 매뉴얼이 한글로 돼서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필라멘트 250g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 필라멘트 지지대, 필라멘트 가이드를 보통 뭐 이걸 출력해서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잠깐 오세요. 이거를 꺼내보겠습니다. 상단을 꺼내서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상단 이렇게 되어 있고, 잠깐 옆에 내려놓고 하단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 박스를. 자, 이게 프레임의 상단인데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즐 쪽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조립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포장 상태도 좋은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액세서리 박스가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전원 케이블하고 뭐 USB, USB 케이블, 그리고 각종 스크류들, USB 케이블로 해서 통해서 서로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들, 그리고 여기 오토 레벨링 카드, 그리고 위에 상단에 손을 다치지 말라고 가이드 부분, 이렇게 액세서리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제품을 다 열어봤고 조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 다 빼고 본체하고 그리고 필라멘트 가이드 이렇게 빼놓은 상태고, 준비물은 상단 프레임, 하단 프레임, 그리고 이 조립을 하기 위한 렌즈, 이건 액세서리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립하기 위한 스크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필라멘트 거치대, 이렇게만 있으면은 조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먼저 이 상단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 앞쪽에 이렇게 한마인 3D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 그 반대가 뒷부분이 되고, 이 상단 프레임과 하단 프레임만 결합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파여있죠? 여기 잠깐 잡아주세요. 이걸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 하단 부분을 요 홈에 맞게 이렇게 걸쳐만 주시면 됩니다. 딱 걸쳐주시면, 네, 정확히 들어갔죠? 요 밑에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조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잘 나오는지. 네, 잘 나오죠? 이 하단부에 이렇게 나사 체결하는 구멍 4개 있습니다. 요거 4개만 체결하시면 조립이 끝나요. 자, 요거를 체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동봉되어 있는 나사를 보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큰 나사하고 작은 나사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하단부에는 큰 나사하고 워셔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렌치 중에서도 이 제일 두꺼운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하나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워셔는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제품의 또 안정성을 위해서 워셔를 체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정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립태 완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상단과 하단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요 부분, 보조 한번 카메라 봐주세요.
여기 잘 나옵니까? 네, 여기 옆에 보시면은 구멍이 3개가 있고 케이블이 3개가 있는데 잘못 꼽으면 아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잘못 꼽을까 설마 이제 서로 걱정하지 마시고 맞는 놈들끼리 이렇게 꼽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 3개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프리더의 조립이 완료가 됐고, 아까 설명드린 필라멘트 가이드, 그 가이드 부분이 여기 이렇게 체결이 돼요. 이 구멍에 맞게 이렇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들어있는 이 스크류를 통해서 조립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필라멘트 거치대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 렌치는 두 번째로 큰 거, 그리고 아까 남아있는 작은 스크류 이렇게 렌치에다 딱 얹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 딱 맞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돌릴 때 하나를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좀 헐겁게 해놨죠. 밑에 다시 한 번씩 꽉 한 번씩, 그리고 밑에도 다시 한번 꽉 조여주시면 자 필라멘트 거치대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조립을 다 끝낸 HM200S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HM300S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비교를 좀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두 개를 같이 놓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보시면은 뭐 HM200S는 좀 작죠?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고 그리고 300S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빌드의 사이즈죠.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체가 어느 정도 그 사이즈까지 만들 수 있는지. 요 HM200S 같은 경우는 200x200x200짜리 이렇게 요만한 정도의 물체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300S는 300에 320mm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이렇게 그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딱 이렇게 디자인이 굉장히 수려하고 외모가 아주 이쁩니다. 200S 이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넣어야겠죠. 이쪽 보시면은 동봉되어 있는 아답터가 있습니다. 이 아답터는 KC 인증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답터를 먼저 전원 연결하시고 밑에 보면 구멍 있습니다. 여기다 꼽으시는데 이 정도 틈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이거를 너무 세게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켜집니다.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 전면 패널에 자 한마인 3D 프린터라고 이렇게 로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고가 넘어가면 이 상태가 부팅이 완료된 상태고, 처음에 제품 받으셨을 때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 홈이라고 있습니다. 홈을 한번 터치를 하시고 이 집 모양 홈을 한번 또 터치를 하시면 자 여기 이게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홈 위치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거를 먼저 꼭 시도를 해주세요. 네, 이제 홈으로 다 위치를 해서 이렇게 홈 위치 왔습니다. 보시면 밑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이거 스펀지 쭉 빼가지고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해 주시고 이 상단에 보시면은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스펀지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 홈 이걸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꼭 홈 위치로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잡아서 빼서 버려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액세서리 박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가이드 있죠. 이 가이드가 사실 안 껴도 됩니다. 안 껴도 되는데 우리의 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틈이 이 틈을 이쪽 써 있는 데다가 결국 이제 뭐 어떤 보호대 역할을 하는 건데 쭉 껴서 자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커팅을 해서 윗볼 이 부분을 이렇게 커팅을 하신 다음에 끝선과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조립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출력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 레벨링. 자, 레벨링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패널을 보시면은 레벨링 작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레벨링은 이 노즐과 벨드의 간격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맞춰주는 그런 작업인데 이게 맞지가 않으면 출력물이 출력이 되다가 중간에 떨어진다든가 아예 출력물이 처음에 바닥에 붙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레벨링 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시로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레벨링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패널 쪽 좀 붙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홈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 백이라고 있으면 이 전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레벨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걸 터치를 딱 해주시면 이렇게 다섯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하나하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 위치에 이렇게 보면은 배드가 굉장히 딱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동봉되어 있는 카드 중에서 이렇게 보통 레벨링 카드 요것도 잘 설명 이제 읽어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요 틈을 이렇게 눌러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너무 꽉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혀 이 카드가 들어가질 않죠. 자, 그러면은 카메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배드의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더 배드가 내려가게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배드가 올라가게 된다. 지금은 여기 틈이 없기 때문에 배드를 좀 내려줘야겠죠.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돌립니다. 여기를 점점 조금씩 돌려주면은 배드가 살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 있네요. 자, 이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면은 이제 이 배드 레벨링 카드가 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헐거워도 안 되고 너무 빡빡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드르륵 정도 그래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으로 느껴보시면 드르륵 하는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두 번째 위치에 갔습니다. 다시 카메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배드가 올라가 있네요. 이것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걸릴랑 말랑할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됐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 중간 같은 경우는 이 네 개가 다 맞으면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맞았습니다. 자, 저는 지금 리뷰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시도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 2, 3회 정도 꼭 시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됐다 그래서 바로 출력하지 마시고 우리 출력물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방금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면 이렇게 조정하면서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운이 좋게 잘 맞는데 또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2, 3회 정도 요거를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 3회 반복했다고 가정을 하고 필라멘트 넣는 영상을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패널 보시면은 카메라 앞에 와주세요. 앞으로 가시고 필라멘트 넣기 전에는 항상 이 노즐을 위로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무브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1mm로 이동하겠냐 10mm로 이동하겠냐 지금 1mm죠 한 번 더 누르면 10mm입니다 자, Z를 누르시면 여기 올라가는 거 보시죠? 요 정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꼭 바닥에서 띄워주신 다음에 필라멘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라멘트를 넣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여기 히트 보시면 180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노즐은 19도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표준 온도인 자 210도로 맞추겠습니다. 여기서 노즐을 210도로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앞에 있는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한 1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그 정도 좀 기다려주시고 배드 온도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라멘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필라멘트 거치하고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필라멘트가 있어요. 이게 저희 한마인에서 파는 정품 필라멘트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홍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꺾어도 전혀 부러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겠습니다. 자 필라멘트를 먼저 연결하기 전에 필라멘트를 이렇게 잘라주시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V자 커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앞쪽을 빼죽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는 게 필라멘트를 집어넣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펴서 일자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펴줍니다. 다 펴주셨으면은 필라멘트를 여기 이제 거치를 하는데 방향은 항상 요 아래에서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방향을 꼭 주의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필라멘트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자, 카메라 이쪽으로 돌아서 찍어주세요. 보시면 여기 보입니까? 여기가 구멍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필라멘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필라멘트를 이렇게 조금 넣어주십니다. 자 보시면 여기 튜브에 지금 뭐 하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요 정도 필라멘트가 올라오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패널에서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백으로 한 단계 가시고 셋이라고 있습니다. 셋 톱니바퀴 모양 셋 누르시면 체인지 누르시고 인이 들어가는 거고 아웃이 빼는 겁니다. 지금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인 버튼을 누르고 컨펌. 자 보시면 여기 모터가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동으로 모터가 돌고 필라멘트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고 카메라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이 노즐에 보면은 필라멘트가 이제 다 들어가게 되면 이 노즐에 필라멘트가 나오고 이 패널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현재 들어가고 있는 화면 이 바가 다 완료가 되면은 필라멘트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필라멘트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필라멘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절대 여기를 손으로 건들면 위험하니까 손으로 건들지 마시고 어떤 니퍼나 핀셋 같은 걸로 잡아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실제 출력물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액세서리 박스에 보면은 이렇게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이 USB 메모리 스틱을 프린터 오른쪽에 보면은 USB를 꼽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딱 꼽아주시고 자 전면 패널을 보시면 앞에 프린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프린트를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USB에 들어가 있는 머니캣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출력을 하겠냐 컨펌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배드하고 노즐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출력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출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력되는 모습을 더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출력이 다 완료가 됐고, 여기 앞에 패널에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지금 2시간 34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로 돼서 이 전원이 다 끝나고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이 배드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고해가 잘 나와 있고, 요거를 떼실 때는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배드가 식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만 해도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스커트는 제거를 하고, 자, 보시면 아주 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하시면서 출력을 하시면 아주 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이쁘죠?